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명상을 돕는 띵샤 연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띵샤는 티벳 불교에서 경건한 의식을 치를 때 사용된 전통 악기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명상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띵샤 소리의 울림은 매우 맑고 청아하면서도 긴 울림을 가집니다. 띵샤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내 주변을 정화시키고 명상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며 또한 긴장을 이완시켜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볍게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명상하고 명상하시는 중에 제가 띵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양쪽 어깨 긴장감 내려놓으시고요. 양손은 무릎 위에 손등 가볍게 힘을 빼시고 올려놓습니다. 정수리는 천정으로 높게 끌어올리시고요. 눈을 편안하게 감습니다. 숨을 고요히 마십니다. 숨을 코로 길게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겠습니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집중하시고요. 호흡의 비율을 갖게 하여 심신을 보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숨을 깊고 느리게 마십니다. 부드럽고 길게 내쉽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고요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껴봅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호흡을 보다 느리고 깊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호흡 조금 더 집중하실게요. 숨을 마시고요. 내쉽니다. 마시고요. 내쉽니다. 제가 이제는 띵샤를 연주를 하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어깨 긴장감 내려놓으시고요. 소리에 집중해 보실게요. 소리의 울림을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네. 이제 눈을 편안하게 뜨겠습니다. 이제 명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나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마스테.